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귀여워서. 날씨 대박. 아, 여기에요? 술도 파네. 주차장이 바다뷰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란입니다. 또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왔네요. 이날은 제가 한참 전에 주문했던 카메라가 도착을 한 날이라서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상자를 열자마자 이렇게 시퍼런 뭔가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서 뭔가 했는데 제 조카가 담아놓은 깜짝 선물이더라고요. 이렇게 귀염뽀짝한 편지와 함께 보내줘서 긍정긍정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이 카메라, DJI의 오즈모 포켓 3라는 모델인데요. 제가 사실 이 카메라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1, 2는 화면도 좀 작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라서 안 사고 있다가 이 3가 나왔는데 카메라가 돌아가기도 하고 화면도 커져서 저는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주문을 해봤고요. 제가 이걸 구매했을 때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에서는 예약만 받는 상태였고 한국이랑 가격 비교를 해봤을 때 배송비까지 포함을 해봐도 한국이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구매를 해서 언니한테 부탁을 해서 뉴질랜드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파우치를 열면 깔끔하게 영역이 나눠져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빼보면 딱 한 손에 잘 들어오는 정도의 사이즈였고 이걸 이렇게 돌릴 때 혹시 옛날 그 슬라이드폰 아시려나? 그 감성이 드러나서 여기 여기 착착 감기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주 귀염뽀짝한 사이즈고 되게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배터리도 같이 들어가 있고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들고 다닐 수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가 되게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안에가 비쳐서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또 귀염뽀짝한 미니 삼각대가 들어있는데 이게 높이를 키워주진 않지만 조금 조그맣고 귀여워서 휴대하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다른 부속품들도 같이 들어있는데 저는 특히 그 요 마이크에 부착 가능한 요 털 복숭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촉감이 아주 그냥 몽글몽글하고 보들보들해서 되게 중독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지 않을 요 설명서들도 같이 들어있었고요. 이거는 커버 케이스인데 가방에 넣어 다닐 때 그 스크래치 안 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 부품을 조합을 해놨을 때 모습인데 다 끼워놓고 보니까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삼각대나 그 배터리는 부착을 안 하고 그냥 따로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 이 단품만 봤을 때는 가볍고 작아서 휴대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터치감은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뭔가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고 살짝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헤드가 구성되어 있는 게 뭔가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귀여워서 저도 이렇게 한참 갖고 놀았는데 새로운 장난감이 생긴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제가 작년부터 좀 영상이 많이 더뎌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 카메라도 주문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영상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날씨 대박. 아니, 문 잠가버리고 있어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어, 언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 아웃핏이 완전 귀여운데? 그 뭐야? 야, 이게 카메라래. 진짜요? 안녕. 헬로. 어, 신기하다. 어, 텐션이 평소랑 달라. 그러니까. 야, 뭐지? 아니, 이거 머리가 고정되어 있어. 봐봐. 머리가 고정돼 있어. 어, 엄청 신기해. 오. 유튜버는 이런 걸로 찍는구나. 저, 오, 깜짝. 사고 처음 갖고 나와가지고, 아직 조작법을 잘 몰라. 이거. 베스트 드라이버. 아, 한 손으로. 충돌 경고 떠가지고, 지금 당황해가지고, 새 차를 지켜주고 싶어가지고, 아, 겁내 막, 어떡해. 네, 열심히. 막 맞아. 이렇게 했었는데. 조심. 아, 여기에요? 어, 회사생님 거예요? 아, 이거 이 노래구나. 회차. 아, 근데 주차가 없는데? 되게 예쁘다.
하시니까 아, 오늘 마음껏 즐겨보시. 사회성이 좀 떨어져. 아 여긴 음료인가 봐. 여기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피자도 맛있어 보였는데. 우리 해서 쉬어야 할까? Of course. 하나 둘 셋. 짠. 어 냄새 되게 좋다. 이게 뭐예요? IPA. 윤기가 난리 난리. 맛있겠다. 날씨.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밤에 와도 진짜 예쁘다. 밤에 우리 밤에. 밤에 오자. 밤에 와. 여기. 나 밤에 너네랑 가고 싶어. 분위기 대박. 대박 대박. 약간 LA 분위기. 가보진 않았지만. 아니 우리 아들 머리에 뭐가 나가지고 코코넛 오일로 끝나줘야 돼. 얘는 진짜 관리 잘한다. 응. 그러게요. 여긴가요? 닫았다. 역시 약간 힙하고 잘 되는 데는 일찍 닫아. 아쉬울 게 없네. 2시. 여기 예뻐. 아~ 리액션 뭐야? 너 지금 아, 서. 이따가 여기 차클마트 가면 안 돼? 너무. 되지, 되지. 고무만 사 그러면? 그러니까 고무만 팔자. 팔아. 술도 파네. 과자도 많고 진짜 딱 일본 뭔가 편의점 온 느낌. 안녕. 문이 닫아서 크로브로 가보겠습니다. 얘가 저 비웃어요. 이 친구가 저 비웃어요. 아, 알아. 아이스 라떼? Hello? No, just some drinks. Yes. Perfect. Thank you. Thank you. 쌍무지개. 갑자기 쌍무. 와 언니 오늘 날씨 주장차. 비 왔다가 해 놨다가 난리 난리. 와 바로 주차장이 바다뷰네. 짱이지. 좋다. 나 그래서 여기 진짜 좋았는데 그냥 차 딱 대놓고
커피 한잔 사가지고. 오, 우리 테이크어웨이 한 걸. 그리고 개도 많이 다니거든. 개도 보고. 산책하는 사람들. 오늘 평화 그 자체다. 물도 잔잔하네, 파도도.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 어, 쟤 또 저 비웃어요, 뒤에서. 아, 윤지 씨가 저 비웃어요. 나는 웃으라고 했는데? 아, 왜 웃는 거야? 내가 안 웃어. 아, 왜 웃는 거야? 나 이은하 좀 알죠? 아, 막 깨방 좀 떨다 갑자기. 아, 평화로운 토요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아, 나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어, 안 해. 평소에 약간 이랬을 때. 아, 평화롭네. 토요일이네. 아, 유질래 그때. 이랬을 거 아니야. 할 말이 없네.